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수량 형용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던 거. 명사의 상태나 특징을 꾸며주는 말. 우리 명사를 두고 마법의 가루를 촉촉촉촉 뿌려가지고 생생하게 만들어줬던 그 말. 그렇죠. 바로 형용사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자, 우리 형용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요거 뭐죠, 우리? 그렇죠. 사탕들. 우리 사실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사탕들 이렇게 막 명확하게 구분하진 않지만 영어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자, 사탕들 영어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Candies. 좋습니다. Candies. 사탕들이 있는데 이렇게 사탕들이라고 하니까 뭔가 재미가 없어. 딱딱해. 우리 마법의 가루를 뿌려서 자, 맛있게 만들어 줍시다. 자, 사탕들은 사탕들인데 그렇죠? 달콤한 사탕들. 자, 어떻게 할까요? sweet이라는 형용사를 갖고 오면 되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weet candies. sweet candies. 그렇죠. 달콤한 말고도요. 뭐, pink candies 하면 분홍의 사탕들. sour candies 하면, sour 하면 굉장히 신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신 거 좋아하세요? 저 되게 좋아요. 아이셔 알아요? 그 다음에, pretty candies. 뭐죠? 예쁜 사탕들. 이런 식으로 뭔가 candies라는 명사를 요렇게 생생하게 꾸며줄 때 우리가 형용사를 썼었습니다. 자, 근데 이때뿐만 아니라요. 또 형용사가 쓰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 예를 들어볼게요. candies, 사탕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많은 사탕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때는요. 따라하실게요. many candies. 한 번 더. many candies. 그렇죠. 많은 이라고 우리가 수량을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달콤해, 분홍색, 신맛 이런 게 아니라 많고 적고 이런 수량을 나타내줄 때도 우리가 형용사를 쓴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자, 여기 어디예요? 자,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렇게 맨날 상상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행을 하러 딱 제주도에 왔는데 자, 뭐가 있냐면 귤이 하나 있네요.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니까 앞에 붙겠죠? A tangerine. 한번 읽어볼게요. A tangerine. 그렇죠. 귤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귤 하나 가지고 이거 저는요. 이렇게 딱 까가지고 그냥 하나에 다 먹습니다. 이렇게 막 까서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 딱 넣습니다. 너무 부족해. 그렇죠. 여러 개 있을 때 그렇죠. tangerines. 한번 더. tangerines. 그렇죠. 자, 그런데 더 먹고 싶어가지고 귤 농장에 찾아갔어요. 막 간 거예요. 막 귤 농장에 찾아가가지고 귤들이 있는데 그쵸? Tangerines 귤들이 있긴 있는데 정말 많은 귤들이 있습니다. 와, 행복해. 자, 그럼 많은 귤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 방금 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Many tangerines 따라해볼게요. Many tangerines. 그쵸? 자, 많은 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여행을 또 떠나야 되니까 귤을 좀 사가려고요. 많이 살 순 없고 귤들은 귤들인데 조금만 좀 귤들을 사가려고 합니다. 귤 말고도 먹을 게 많거든요. 흑돼지도 먹어야 되고 회도 먹어야 되고 그죠? 자, 그래서 조금의 귤들을 삽니다. 자, 따라해 보실게요. A few tangerines. A few tangerines. 한 번 더. A few tangerines. 그렇죠. 귤 약간을 샀어요. 자, 붕붕붕붕붕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요. 그죠? 자, 어느새 가다 보니까 뭐야? 귤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그죠? 뭐야? 이렇게 다 먹었어. 그죠? 자, tangerines. 귤들은 귤들인데 이번에는 어때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귤들입니다. 자, 요거 우리 같이 발음해 볼게요. few tangerines. 한 번 더. few tangerines. 이상하다. 아까 조금 있다고 했을 때 a few라고 했는데 few. 하나만 딱 뗐는데 뜻이 아예 바뀌어 버리네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a few 하면 조금이고 few 하면 거의 없는 거의 다 먹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 이제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막 흑돼지를 막 5인분씩 먹었어요. 근데도 배가 안 차. 왜 이렇게 배에 거지가 있지? 막 이러면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카페에 갑니다. 나 아직도 귤이 생각나. 자, 이번에는 주스를 마시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스를 딱 시켰어요. 아, 안 되겠다. 나또 먹을래. 자, 우리 주스. 자, 우리 주스는 셀수 있나요, 없나요? A juice. Juices.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스는 셀수 없죠. 되게 많이 주네? 많은 주스. 어떻게 하냐면요. Much juice. 따라해 보실게요. Much juice. 한번 더. Much juice. 아하, 그렇구나. 많은 주스. 자, 그랬더니 또막 먹습니다. 먹었더니 한입 먹었는데, 벌써? 조금의 주스밖에 안 남았네. 자, 어떻게 갈까요? A little juice. 한번 더. A little juice. 그렇죠. 자,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 A little juice가 되었네. 자, 그러고 나서 한입더 하니까, Oh my god. 자, 거의 없는, 그죠? 주스가 거의 없죠? 이럴 때는요, 우리가 어를 떼고, little만 붙이면 됩니다. 갈게요. little juice. 한번 더. little juice. 자, 마찬가지. 여기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a little은요, 조금이란 뜻이고요. little은 거의 없다라는 뜻으로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붙이고, 안 붙이고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낳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이 잘 헷갈리니까 선생님들은 시험에 낼 수밖에 없죠.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수 있는 명사와 자, 셀수 없는 명사일 때, 자, 하나일 때, 셀수 있는 거, 우리 아까 귤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tangerine 붙였었고요. 자, 여러 개일 때는 귤 여러 개? 그렇죠. tangerines 뒤에 s 붙였죠? 근데 셀수 없는 명사는 하나, 여러 개,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단수, 복수 개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juice가 되는 거예요. juice. 자, 그런데 많은 귤들. 우리 셀수 있을 때 앞에 many. 그렇죠. many tangerines. tangerines. 그렇죠. 자꾸 입을 여세요. 그죠? 자, 우리 그런데 아까 juice. 많이 나왔어요. 처음 딱 시켰더니 많이 나왔죠? 우리 뭐라고 붙였죠? 그렇죠. much juice. 그렇죠. 많은. 아, 셀수 있을 때는 many. 없을 때는 much. 그렇구나. 자, 조금, 약간의. A few tangerines. A few tangerines. A little juice. A Few tangerines. Little juice. 그렇죠. 이렇게, 딱 구분이 되시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희소식이 있어요. 아, 이거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그럼 다 구분해야 돼요, 매번? 구분 안 하셔도 되는 게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 lot of. A lot of는요, 셀수 있는 명사에도 쓰고, 없는 명사에도 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 lot of tangerines. A lot of tangerines. A lot of juice. 이거는요, 구분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좀 편하죠? 자, 그리고 또 있어요. 희소식. 이것도 마찬가지. Some. 우리, 조금이랑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요. 그래도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some 쓰시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Some tangerines. Some juice. juice. 그렇죠. 자, 요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돈이 약간 있다. 나는 I 있다 가지고 있다. have. 그렇죠. I have. 자,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돈. money. 그렇죠. 자, 돈은 돈인데 약간의 돈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약간의. 이거 셀수 없는 명사니까 약간. 그렇죠. A little이 되겠습니다. 조금의 돈이라고 했을 때, some money라고 해도, 비슷한 맥락이 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자, 우리 이럴 때 있죠. 자, 그러면, 나는
거의 돈이 없다라는 건데요. 자, 일단 갈게요. 나는 I 제가 노란색으로 갈게요. I have 똑같아요. money. 자, 돈이 있긴 있는데 자, 거의 없는 돈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거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했었죠? 셀 수 없으니까. few예요? few는 뭐였죠?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썼잖아요. 돈은 셀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렇죠. little money 이렇게 오겠죠. 이해하셨죠? 예. 여기서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붙이면 돈이 약간 있다가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 붙어서 약간 있다가 됐고 아 여기는 를 붙이지 않으니까 뜻이 거의 없다가 되었구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다 왔습니다. 퀴즈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미세먼지 항상 고민이죠. 정말 하늘에 미세먼지가 많아 많은 미세먼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볼게요. Many fine dust 라고 했어요. Many fine dust. 이상한데 자 어디가 틀렸는지 자 한번 고쳐서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자 힌트 드릴게요. Fine dust. 자 여러분 우리 먼지 셋입니까? 아 나 오늘 먼지가 한 300개 정도 떠있네. 우리 이러지 않죠? 그죠? 자 먼지는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자 fine dust. 미세먼지 셀 수 없는 것 앞에 many 대신 무엇이 왔더라? 자, 여기까지. 자, 정답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우리 끝까지 문법 공부 완주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